지난해에는 학폭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연예인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학폭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여자 가수 탑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학창시절에 다리를 좀 떨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에 대해 스스럼 없이 털어놨습니다. 만약 리니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매장을 당했을 텐데요. 하지만 10년 전쯤에는 학폭을 저지른 사실 정도는 그냥 무용담처럼 털어놓는 연예인들이 많았습니다. 리는 또한 학교 뒷산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졸업 전 정학을 당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삥을 뜯어 용돈을 충당했다 등등 일진으로 추정되는 일화들을 본인 입으로 직접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다가도 모자랄 리는 자신의 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음악방송에서 후배들이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않았는지 잘나갈 때 즐겨라. 나중에 나이 먹어 똑같은 대접받으면 내 맘을 알겠지. 어린 것들 이라는 글을 남기며 인성 파탄을 인증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 미성년자 논란이 있었던 이수와 결혼해 잘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혼 생활 중 이수를 옹호하는 글까지 남기기까지 했고 이 때문인지 남편과 함께 방송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으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아예 하지 못했던 홍진영. 홍진영은 과거 MBC 꽃다발에 자신의 친이모와 출연했습니다. 이때 이모는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모는 진영이가 학창시절 소위 짱 출신이었다. 진영이가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질 못했다. 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사촌동생들이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다니기 싫다고 말하자 홍진영이 전화 한 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촌동생은 학창시절에 언니가 힘도 세고 태권도도 해서 포스가 대단했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홍진영은 이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깔 거 다 깠다. 더 이상 까일 것도 없다 라며 일진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슈퍼스타K의 출연의 이름을 알린 가수 박보람. 뚱뚱한 몸매의 소유자였지만 32kg을 감량하면서 아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박보람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학창시절 동창들의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니홈피에는 욕설이 가득했는데요. 중학생의 나이에 술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이 돌기도 했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사진에 담겨 있었는데 몇몇 동창생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자 싸이월드를 탈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행위들도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박보람은 슈스케 방송이 끝난 후 일전설에 대해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을 뿐 일지는 아니었다 라고 변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사진들과 동창생들의 증언이 넘쳐나면서 해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인데요. 박보람은 자신이 괴롭힌 친구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가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소식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보람의 일진설은 묻혀서는 안 되며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